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일본 범죄 집단의 두목이 동남아에서 핵무기 제조에 쓸 수 있는 핵물질을 밀매하려다 미국 수사당국에 적발돼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은 핵무기나 핵물질이 범죄 조직 손에 넘어가 위기가 닥치는 그야말로 헐리우드 영화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미얀마에서 입수한 핵물질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야쿠자 두목 에비사와 다케시를 추가 기소했는데요. 에비사와는 2022년 마약과 무기밀매 혐의로 이미 미국 법원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다만 일본 경찰은 그가 폭력단 조직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야쿠자의 일원으로 이번 범행을 계획했는지 개인적으로 벌인 일인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언론은 에비사와의 개인사를 조명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에비사와 다케시는 일본 도치기현 출신으로 고교 중퇴 뒤 고향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최근에는 일본과 타이를 왕래하며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야쿠자 두목 에비사와와 공범이 핵물질을 타이에서 이란 쪽으로 판매하려다 적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에비사와 다케시는 2020년 초 신분을 위장하고 함정수사에 나선 미국 마약단속 국료원들에게 많은 양의 핵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측정기로 방사선 방출량을 표시한 모습을 담은 핵물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방사성 물질 토륨과 우라늄이라는 연구소 분석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미국 마약단속 국료원은 에비사와를 속여 거짓으로 이란군 장성에게 이를 판매하겠다며 그들은 에너지로 쓰려는 게 아니다. 이란 정부는 핵무기 제조를 위해 이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비사와는 그럴 것이다. 그러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함정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야쿠자 에비사와는 미 마약단속 국교원들과 접촉하면서 미얀마 소수민족 반군 쪽이 보유한 핵물질 판매 대가로 지대공 미사일 등 무기를 입수해 그들에게 넘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미얀마 반군 쪽 브로커인 공범은 2022년 2월 영상회의에서 토륨이 2000kg 이상, 우라늄 100kg 이상을 입수할 수 있다. 미얀마에서 핵물질 5톤을 만들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토륨-232도 우라늄으로 전환해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 제조에 쓸 수 있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즉 일본에서 미얀마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원료가 넘어가기 직전 적발된 것입니다. 이에 마약단속 국교원은 핵물질을 이란제 무기와 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브로커와 반군 지도자가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에비사와와 공범이 가지고 있던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핵무기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공소장에서 에비사와는 대규모 마약과 무기 거래 범죄를 저질렀고 그의 국제 범죄 네트워크는 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 걸쳐 있다. 만약 양이 충분하다면 이 물질들은 핵무기 제조에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범행이 성공했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지 등골이 오싹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엔밀그램 마약 단속국 국장도 일본의 에비사와 그 일당은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고 전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며 활동하는 밀매자들의 타락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라고 일갈했습니다. 일본 폭력단은 역사와 규모가 세계적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미국 경제지 포츠는 세계 마피아들에 대해 자금력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세계 최대라는 러시아 레드마피아에 이어 2위의 오른 집단이 바로 일본 야마구치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해당 조직 외에도 스미요시카이 등 유력한 폭력단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들의 자금력까지 합치면 압도적 세계 1위가 될 게 분명합니다. 2021년 12월 기준 일본의 전국 폭력단 세력은 2만 4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폭력단 중 하나인 야쿠자는 폭력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전통도박 가루다에서 나쁜 패인 야쿠, 산 또는 야쿠니 다타나이자에서 왔다는 등 해설이 있습니다. 야쿠자는 일본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지하경제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쿠자는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1980년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야쿠자 조직들을 거느리던 오야봉들은 당시 호황이던 금융을 이용해 일본 경제를 지배하는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야쿠자는 1960년대에 조직원이 1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04년에서 2020년 사이에 조직원 수가 70%나 감소했습니다. 탄탄한 조직력과 자금력으로 일본 사회를 떨게 했던 야쿠자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본업이 외의 분야로 눈을 돌려서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한 지는 꽤 됐습니다. 결국 해외에 핵무기까지 파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1992년에 폭력단 대책법이 시행된 게 결정타였습니다. 야쿠자와 시민들 사이에 금전적 관계를 일절 금지하는 야쿠자 배제 조례를 도입하고 야쿠자들과 거래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처벌하자 조직원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야쿠자가 일본 내에서 몰락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법이 강력해서도 아니고 일본 정치가 잘해서도 아니고 일본 경찰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해서도 아닙니다. 결국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경제가 불황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야쿠자까지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의 황금기 때는 평범한 야쿠자 조직원들도 지갑에 2, 30만 엔을 넣고 다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야쿠자도 황금기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일본 청년들에게 야쿠자는 통하지 않습니다. 야쿠자가 청년 조직원들을 모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는 더욱더 야쿠자를 수세로 몰았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시절, 일본에서는 야쿠자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직원이 제보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보통 야쿠자는 도박이나 마약 밀매와 같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수익을 거둬들인다고 알고 있지만, 일부 합법적인 사업 감독을 통해 돈을 벌기도 합니다. 당시 한 익명의 야쿠자 고위 조직원은 팬데믹이 시작된 뒤 취소되거나 축소된 행사가 너무 많아 야쿠자들도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야쿠자도 코로나는 못 비켜갔다고 자조했습니다. 제보를 한 야쿠자 고위 조직원은 우리는 보통 연말과 새해에 신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합법적인 장사를 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이러한 경제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신사에서의 노점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전년 대비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직폭력단이 주로 개입하는 곳이 밤문화, 즉 유흥업소들인데 코로나19로 유행기 때는 성수기에도 밤에 사람이 없었고 유흥업소들이 일찍 문을 닫아야 했기에 더욱 어려워졌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의 가장 큰 벚꽃 축제도 취소됐고 이에 야쿠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등 음식 매장의 고객 수가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야쿠자의 주머니 사정만 어렵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야쿠자의 경제적 사정뿐만 아니라 내부 결속에도 차질을 빚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야쿠자 조직원 상당수가 젊은 층이 아닌 탓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았고 이 때문에 연말 및 새해 모임을 중단하는 등 대면 활동을 피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야쿠자의 내부 결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야쿠자가 예전만 같지 못한 것은 일본 사회의 고령화도 한몫했습니다. 고령화는 야쿠자 사회에도 덮쳐 야쿠자의 72세 노인이 아직도 현역을 뛰는 등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일본 매체 주간신초는 일본 최대의 폭력 조직 야마구치구미의 두목을 해치기 위해 잠입한 청부살인업자를 체포했더니 76세 고령의 노인이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야쿠자 조직원들이 대부분 10대, 20대 젊은이들이었지만 최근에는 4, 50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젊은 층의 인구 감소와 야쿠자를 처단하기 위한 법인 조직폭력단 대처법으로 인해 세력 확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야쿠자의 인기와 위상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고령의 조직원까지 일선에서 이른바 작업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니 일본의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노인 조직원들이 대가로 받은 거액의 돈으로 나머지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야쿠자는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몰리자 예전보다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하게 되었고 결국 에비사와 다케시처럼 핵무기 제조물질까지 거래하려다가 미 마약조사국에 덫에 걸려들어 국제적망신까지 당한 것인데요. 그의 범행이 성공했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지 등골이 오싹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